라오스에서도 제가 이 아마존 커피를 자주 갔는데요. 태국에도 아마존 커피가 많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어요. 커피 맛은 제가 라떼를 주로 먹는데 상당히 좋아요. 커피 맛이. 그래서 저기 여기에 또 스타벅스도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존 카페는 가격이 적당합니다. 많이 안 비쌉니다. 한 잔에 이제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 잔에 60바트, 뭐 한 잔에 뭐 80바트 이렇게 하니까 3,000원 전후 하는 거죠. 4,000원 안 합니다. 여기 스타벅스 커피가 있습니다. 네, 역시 스타벅스가 비쌉니다. 여기 이제 중간 사이즈, 그랜드 사이즈 라떼 시키면은 165바트 하니까 두 배 이상, 빅 사이즈 기준으로 해도 한 2배 이상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가격은 된다고 봐야겠죠. 스타벅스는 여기서도 비쌉니다. 양은 중간 사이즈인데 빅 사이즈보다도 더 많습니다. 네, 더 맛있어요. 여기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하거든요. 6,500원 정도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가격인가요? 제가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가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근데 여기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까 여기 에어컨이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 안에는 시원합니다. 날씨가 매일 이렇습니다. 와, 진짜 무지막지하게 더워요. 네, 이런 액티비티를 신청하고 근교에 가는 버스나 배편을 알아보는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에 방콕 가는 버스도 얘기를 하니까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전화를 해서 끊어줍니다. 그리고 호텔까지 픽업을 한다고 하네요. 호텔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호텔의 픽업 시간도 내일 알려주고요. 여기에 제가 페이한 것은 950바트 페이를 했습니다. 4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주니까 버스 티켓을 끊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버스를 한 번도 안 타봐서, 또 버스 타고 나면 버스 안 타야지 하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일단 이 버스를 내일 이제 2시 반쯤에 호텔에 픽업을 하게 되면 방콕에는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호텔비를, 하루 호텔비를 벌어서 좋아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생길이 열렸는지 실제로 타봐야 알겠죠. 제가 지금 맥도날드에 왔거든요. 그런데 맥도날드 안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근데 맥도날드의 커피도 싸지가 않습니다. 이거 120바트 하니까 거의 5,000원 정도 하죠. 비쌉니다. 맥도날드의 커피도. 커피 맛은 괜찮아요. 맥도날드 안의 모습은 우리나라 매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구독자분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여기는 로컬 상대 야시장인 것 같습니다. 과일을 팔고 야채를 팔고 그 다음에 이런 먹거리들 하고 옷이나 그런 걸 파는데, 가격을 딱 보더라도 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 로컬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약간 가격대가 틀립니다. 30바트, 큰 거 100바트, 오렌지 주스도, 꼬치 하나 10바트 이렇게 합니다. 투국에, 와, 이걸 먹어요? 사서. 이걸 먹나요? 이걸 먹어요. 처음 봐요. 그림으로만 보고. 이것도 파타이도 20바트입니다. 20바트, 30바트. 굴도 팔아요. 굴. 굴 맞죠? 여기서 굴 먹으면 탈락할 확률이 그래요? 우리나라 풀빵 같은 거를 여기도 팝니다. 이거는 롤케이크. 오늘이 토요일 저녁인데 생각보다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적지도 않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꼬치 10바트 합니다. 5바트, 10바트.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크라비의 아름다운 풍경을 멀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여기에 들리고 싶네요. 여기 스노우 하우스 호텔 잘 지내다 갑니다. 이렇게 앞에 경치도 좋고, 제가 수영을 즐기지 않지만 수영하실 분 수영장도 이렇게 있고 여기 괜찮습니다. 근데 좀 떨어져 있어서 오토바이 탈 수 있는 분만 여기 묵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다 갑니다. 네, 스노우 하우스 호텔 바로 옆에 여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오토바이도 다 반납을 했고요. 저를 태우러 왔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일단 미니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거 타고 버스 있는 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티켓 옷에 붙이라고 줍니다. 여기는 배를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여줍니다. 태국은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표를 끊으면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호텔 앞까지 다 와서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의 목적지까지도 이제 책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TK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태울 사람이 있는데 30분 후에 온대요. 그래서 여기 강제로 TK 공원이라는 곳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저쪽에 전투기도 갖다 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그늘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바다예요. 개도 같이 쉬고 있어요. 더워요 여기 낮에는. 아, 저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또 추가로 태워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라비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기에 와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방콕까지 가는 버스, 큰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수라타니까지 가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미니버스들이 오면 이제 비는 좌석에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태우고 수라타니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또 가야 됩니다. 와, 이거 버스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나온 지 벌써 한 2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그대로 여기 그라비에 있습니다. 버스 이거 진짜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루 저녁도 완전히 까먹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엄청 지칠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갈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온 버스는 미니버스는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 다 챙기고 다 탈 때까지는 이제 태워왔던 기사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여기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라타니에 내려줍니다. 음식점에 내려주고요. 다시 가슴에 붙인 걸 바꿔주고 여기서 20분 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 주스하고 바나나 세개 90바트. 오케이. 네, 버스에 드디어 탔습니다. 2층 버스입니다. 2층에 탔어요. 지금 7시에요 그러니까 거의 4시간 반 걸렸어요. 여기 버스 타는 데까지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니까 한 11시간, 12시간 또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새벽 1시에 세워줍니다. 새벽 1시에 뭐 먹으라고 중간에 이렇게 세워줘요. 사람들이 잔다고 잘 안 내려옵니다. 이 버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이거 알고는 안 탈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타고 가는 거지. 내가 2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1시거든요 근데 딱 반 왔어요. 지금 방콕의 지도를 보니까, 구글 지도 보니까 한 반 정도 왔더라고요. 치킨 국수 하나 시켰어요. 따뜻한 거로. 이것도 하나 사고. 여기 고속도로 선상인 것 같습니다. 네,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세워주냐면 카오산 로드에 세워줍니다. 아, 그런데 지금 시간이 6시가 조금 안 됐어요. 거의 15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 호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새벽에 이렇게 내려주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지금 갈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호텔 잡은 데는 아속에 잡았는데 아직 교통편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서 주위에 좀 있을 때를 찾아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새벽에 버스가 스탑하는 걸 알고 투기하고 택시하고가 많이 와 있습니다. 방콕은 새벽인데도 차들이 지금 많습니다. 터미널 21에 내렸습니다. 아, 여기는 그래도 뭔가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는 데 보니까 어디 열린 데가 있더라고요. 맥도날드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맥도날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엄청 반갑네요. 아침 일찍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브렉퍼스트 세트를 시켰습니다. 네, 제가 크라비에서 방콕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 버스를 타는 경로나 버스를 타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를 좀 말씀드려야 혹시나 다음에 저랑 비슷한 경로로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한테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다가 그래도 버스를 장거리 버스를 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타봐서 그래도 태국에서 장거리 버스를 한번 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표를 끊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끊을 수 있습니다. 별로 힘들지도 않고요. 저처럼 또 그냥 표 파는 데 가서 방콕 간다라고 하면은 방콕 버스편을 끊어줍니다. 있는 호텔까지 픽업하러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픽업을 해서 대형 버스가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바로 딱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라비에는 대형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수라타니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탄 미니버스는 사람들을 한 1시간 넘게 모아가지고 이제 수라타니 가는 미니버스를 기다렸다가 수라타니 가는 미니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수라타니까지 크라비에서 얼마나 걸리냐면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조금 기다렸다가 큰 대형 버스, 2층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정확하게 2층 버스만 탄 시간을 따져보면은 거의 12시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거기 탄 곳이 수라탄인데 수라탄이가 저기 코사무이에서 코사무이 섬에서 나온 사람들도 방콕으로 갈 때 그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경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15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자리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는데 장거리 여행이 되다 보니까 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여건이 안 돼요. 조금만 지나면 너무 피곤하고 또 딴 사람들이 자고 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내가 친구, 괜찮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들 조금만 얘기하고 또 밤이고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버스가 우리나라 버스처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제 밥 먹으라고 새벽 1시에 내려서 로컬 식당 같은 데 데려다 줘서 뭐 그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이번 장거리 버스 여행의 느낌은 어땠냐면
젊은 사람들은 도전해볼 만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어디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하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때 탔다라고 했으면 좀 더 고생을 했을 여행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아침에 여기 방콕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갈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을 해놨는데 호텔을 좀 쉬고 싶은데 호텔도 얼리 체크인이 가능하면은 쉴 수 있는데 그런 얼리 체크인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호텔 체크인이 보통 2시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 있을 때가 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크라비에서 방콕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 선택은 최악입니다. 사실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 이거 고생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도 괜찮은데 사서 고생할 일이 아니시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장거리 버스를 한 번도 안 타봐서 어떤 느낌일까 하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비행기를 안 탔을까? 비행기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한 5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게 저 나이대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버스 타는데 낭만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 기대하고 타시면 크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쉬었다가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내일 1시 40분 정도 발리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텔에서 쉬고요. 뭐 저녁에 힘이 좀 남아돌면 저녁에 조금 움직여보고 안 그러면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발리 가는 비행기 타러 돈모항 공항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